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은 코닉세이그 레즈라. 세상에서 거의 제일 빠른 하이브리드 하이퍼카죠. 보시면 출력은 1500마력.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엔진만 하면 1100마력이에요 거기다가 전기 모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1500마력입니다 휘발유와 배터리의 조합, 토크는 무려 204. 여러분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가 토크가 86kg 밖에 되지 않거든요. 와, 이 정도면 자동차 부품 부러질 것 같은데. 그리고 중량은 1.6톤에다가 배기량은 5000cc V8 트윈 터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코닉세이그 레즈라예요. 그나저나 하이퍼카 같은 경우는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살짝 비슷한 느낌.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길게 이렇게 뻗어 있어요. 안에 램프가 하나 두 개.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론트 범퍼가 카본 재질로 이렇게 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옆에서 보시면 코닉세그만의 독특한 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는 뭔가 좀 쏠려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쭉 빠지는 라인. 이 차량은 미드식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엔진이 들어 있어요. 창문 디자인이 뭔가 우주선 같은데요. 유리가 이렇게 휘어진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이렇게 뭔가 물소뿔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바퀴 같은 경우는 풀 카본. 그리고 문짝을 보시면 공격적으로 깎여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퍼먹듯이 팍 파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레제라.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이 뭔가 갈라져 있죠. 위쪽에는 뚜껑을 떼서 그냥 트렁크에다가 넣으시면은 오픈카가 되는 거예요. 뒤쪽 라인 보시면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코닉세그만의 라인. 그리고 이쪽에 카본으로 된 다리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뭔가 좀 괴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슈퍼카, 하이퍼카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디자인은 없어요. 테일램프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펜더가 주변을 감싸고 있는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카본이고 디퓨저도 카본. 코닉세그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의 택값 와니? 뭐야 이거? 닫았다가 여시면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닉세그 전 차량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짝이 이렇게 꺾여버립니다. 앞쪽을 보시면은 일단 와이퍼가 하나만 달려있네요. 가운데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카본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팬이 두 개 큰 거 달려있네요. 여기는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비어져 있고, 위쪽도 다 카본이고, 뒤에 보시면은 이 자동차의 부품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뭐 서스트 달려있고, 오 카본 엔진룸. 그렇지. 오케이. 이쪽에 보시면은 마개가 달려있네요. 여기다가 휘발유 넣는 건가요? 제가 직접 타볼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이건 뭐 탱크예요. 먼저 시동부터 켜볼게요. 스타트. 와, 이것이 바로 레즈라의 울음소리.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핸들 같은 경우는 뭔가 옆으로 늘린 듯한 모양.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이 진짜 독특합니다. 이게 그 물 먹는 제스키 그거랑 좀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주변에 컵홀더 두 개. 다른 건 특별히 없습니다.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스타트.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차량의 제형 같은 경우는 제로백 2.8초대가 최고속도는 393km. 그리고 이 차량은 운전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해요. 1500마력인데 후륜구동. 제가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스타트. 악셀을 누르시면은 저절로 차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힘이 너무 세서 그래요. 차를 다루면서 살살 출발해야 돼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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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아이쿠, 잘 간다. 오케이. 보시면은 140km 돌파, 130km 돌파, 170km 돌파, 200km 돌파. 와, 가속력 진짜 장난 아니에요. 300km 돌파, 390km 돌파. 보시면은 악셀 밟자마자 순식간에 400km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빨라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오오오오오. 그렇다면 이쯤에서 몸통 박싱의 출발 하트! 하이 한번 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핸들링 한번 볼게요. 아, 이쪽으로 하지마. 출발. 악셀 조절 진짜 잘해야 돼요. 이쪽으로. 왼쪽. 아, 하필이면 지금 또 눈길이라서 뭔가 좀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왜 이렇게, 왜 이리 미끄러지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왼쪽 왼쪽 왼쪽. 아니 정말. 여러분들, 일단은 사륜구동을 달고 올게요. 이게 키보드로는 조종이 안 돼요. 아니, 개조항목이 이거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엔진이나 구동 방식은 바꿀 수가 없네요. 먼저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달아줄게요. 앞 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뒤 타이어 폭 풀어.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앞쪽 휠 크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차동 장치 풀어. 그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주겠습니다. 앞쪽 안티로바 풀어. 뒤쪽 안티로바 풀어. 다음에 CC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차체 경량화 풀어. 보시면 중량이 조금 줄어들고 X등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입 클릭. 에반데. 보시면 제로백 2.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89km. 여러분들,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타이어 공기를 다 뺄게요. 그리고 이 차량은 기어비를 건드릴 수가 없군요. 1단밖에 없네요. 뭔가 사고 날 것 같은데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악셀 핸들 꽉 잡으세요. 보시면 뒤에 스포일러가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0km 돌파, 200km 돌파, 260km 나오세요. 나와.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고수분들이라면 이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고속에서는 핸들링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뭐 쌩쌩 앞으로 막 왔다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키보드 유저분들 중에서 레즈라 타는 분 계신가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타요? 제가 드래그 튜닝을 하고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레이저, 맥라렌 세나, 아벤타도로, 젬보, 코닉세그 1, 라이칸. 진짜 되게 골고루 참조했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아, 첫 스타트 뭔가 좀 빠른 것 같았는데 빠르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꼴찌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픽 문제 아니야, 어? 하지만 제가 후반 가면 따라 잡을 거예요. 이쪽 스타트. 저기 앞에서 크게 한번 꺾습니다. 속도 줄여야 돼요. 여기죠? 나이스, 잘 들어왔어요. 뭔 소리야?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제끼 차례. 프락셀 밟아요, 프락셀. 400km 돌파. 400km. 패션. 나이스. 4등. 1등이 코닉스에그 1, 2등이 세나. 제가 레이스용 튜닝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갈게요.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아, 나 처음에 이렇게 휘청거리는 건 진짜 뭐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어? 아, 네. 자, 이쪽으로 직진 코스. 아, 씨. 지금 한 바퀴 돌았죠? 들어와 빨리. 어? 일단 스노우 타이어를 끼고 오긴 했어요. 악셀 살살 밟으면서 가겠습니다. 살살. 살살. 아니, 키보드 유저는 도대체 이걸 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 괜찮아. 진정해. 넌 갈 수 있어. 차분하게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레제라. 여기 찍고 직진 코스. 아니 왜 드리프트를 하는 건데요? 어? 네, 꼴찌예요. 우와, 꼴찌다. 정말 기분이 좋은걸? 이번에는 일부러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드리프트. 아이고, 아이고 잘 들어간다. 아이고 잘 들어간다.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아이고 잘 미끄러진다. 아이고, 아이고 잘 미끄러지는구만 이거. 아이, 나 안해 이거. 어? 나 얘 리뷰 안해. 그렇다면 이제 레제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주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운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